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온 세계가 전쟁 속에 있습니다. 정쟁 속에 있고요. 또 기후가 이상기후가 돼가지고, 여러분 오늘 9월 15일인데 마치 8월, 마치 한더위 같습니다. 지금도 다시 에어컨을 켜고 밤에 다시 열대야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지난주간 저는 미국의 선거, 트럼프와 해리스 간의 토론을 제가 보면서 미국이 그래도 기독교 국가로서 세계를 지배하는 국가로서 미치는 영향력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서 우리 시대의 지도자들은 누구인가? 그리고 또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겠는가? 한번 생각하면서 사사기 11장 입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죠. 사람의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 약속을 믿은 이제 후예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자, 시편에 이제 제가 우리 요즘 시편을 계속 방송하고 있는데, 시편에 보면 다윗이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자기가 왕 노릇을 해보니까 왕이 너무 한계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 정치하는 사람들은 내가 정권을 잡으면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빌공의 공약들을 많이 내어놓는데, 다윗은 내가 할수 없다라는 것을 누누이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이 땅이 왕에 의해서 통치가 되고 있지만 진정한 왕이 올 것이다. 그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시기를 내 피를 통하여 내 후대를 통하여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라는 것을 다윗은 믿었습니다. 다윗의 그 믿음을 믿었던 사람들이 시편을 묵상하고 또 시편의 노래를 부르면서 썼던 이제 예언서들이 우리가 이사야의 많은 노래들, 그리고 뭐 심지어 제가 생각하는 아마 솔로몬의 그 노래도 아마 시편의 영향을 많이, 아버지의 시편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늘 빠졌던 게 뭐냐면요,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심지어 우상 숭배 어디서 빠졌냐니까 광야에서조차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뻑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보이는 것을 믿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보이는 것을 잡으려고 난립니다. 그것을 못 잡아서 밤잠도 못 자고 갖가지 병에 걸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예배 이제 설교 전에 말씀드렸는데, 뭐랬어요? 이제 이런 걸 주일날 모이는 거를 뭐예요? 카톨릭 사람들은 뭐랍니까? 뭐 자기들이 우리 기도원에 가는 걸이 사람들 피정이라 그러잖아요. 피정, 세속을 피하여 정한 마음을 갖는다, 이런 뜻이겠죠. 영어로는 리트릿이다, 잠시 물러선다,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 여러분, 우리가 물러서서 뭘 봐야 되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야 된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요, 지금은 언론과 뭐 유튜브 모든 게다 점령했는데 뭘 보여주냐면 보이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운 게 나오는 거예요. 그 새로운 게 나오면은 그 유튜브를 통해서 그 새로운 게 바로가 방송이 됩니다.
심지어 옛날에는요, 우리나라에 팔리는 차만 봤는데, 제가 요즘 뭐 이런 거 저런 거 보는데, 우리나라에 뭡니까? 출시되지도 않은 제품들, 뭐 차량들, 뭐몇 가지들이 다 한국으로도 되고, 영어로도 되고, 뭐 하여튼 영어로 그 유튜버를 딱 고정을 해놓으면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오는지 몰라요. 그리고 제가 이스라엘 그 히브리어를 고정해 놓으니까 히브리 뉴스들이 막 쏟아집니다.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뭘 잃어버리냐면은, 우상을 따르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특히 사람들은 뭘 따르기가 쉽다고요? 사람을 따르기가 쉽다. 어쩔 수 없습니다. 오늘 여기 사사기 11장에 보니까 입다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입다는 뭐라 했어요? 길르앗 사람이다. 길르앗 사람으로서 길르앗이 첩에서 낳은 아이가 입다예요. 그러니까 길르앗의 본처에서 낳은 자녀들이 이 입다를 내쫓았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내쫓듯이 입다를 내쫓았던 거예요. 그래서 입다는 그래 하면서 내쫓아서 어떻게 해요? 잡류들과 함께 지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 잡류들이 뭔지는 몰라도, 뭐 깡패인지 누군지 몰라도, 소위 말해서, 입다는 이 자라면서 뭘 알았냐면 힘을 알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요, 정직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장군들은 학문을 하여서 장군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온갖 케이스를 다 알아야 되는데, 이제 이런 사람이 아마 입다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그 길르앗 사람들이 이런 입다의 재능을 보고, 당신이, 우리가 지금 암몬 자손이 우리와 전쟁하려고 하는데, 우리의 장군이 되어서 암몬 자손을 좀 무찔러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때 입다는 이제 이때, 그러면은 너희들이 내가 본처가 아니라서 첩의 자식이라서 내쫓았는데, 이제 내가 이 전쟁에서 이기면 나를 너희의 지도자로 삼겠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급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뭐 근원이 어떻든 뭐 상관없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합니다. 이때 이제 이따가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뭐 여호와께 묻기도 하고 여호와께 맹세를 하지요. 그러면서 입다의 아주 훌륭한 그 아주 재능이 그 역사 의식과 이 아마 그뭐군 통솔력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길르앗 땅 밑에 므낫세 지파에게까지 가서 그 용병들을 모아 가지고 암몬하고 전쟁을 해서 이기게 됩니다. 근데 암몬하고 전쟁해서 이기게 되면, 만약에 이기고 돌아오는 그때에 내 집에서 나오는 첫 번째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다, 제사로 드리겠다, 이렇게 맹세를 했는데, 전쟁을 해서 돌아오니까 어떤 누가 나왔습니까? 그의 딸이 나왔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 이런 사사기에 계속 보면요, 이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갈렙 시대 이후에는 하나님을 믿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전쟁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사사들의 법관들이죠. 오늘날 말하면 법관들이라 이러는데, 그 당시에는 아마 그 지도자의 명칭이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는 대통령, 어느 나라에는 수상, 왕,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사람을 의지하면은 독재자가 탄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는 이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배우지를 못한 사람들입니다. 예.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여러분 성경을 깊이 알면요, 성경을 매일 읽는 사람은 우상을 숭배할 수가 없고 우상을 숭배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냥 종교적인 사람, 그냥 뭔가를 맹목적으로 뭔가를 믿고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시골에 자라면서 그런 사람을 많이 봤습니다. 우리나라가 민주화가 됐죠. 민주화는 뭡니까? 예. 독재자로부터 어떻게 주권이 어디 있다고요? 형식상으로 여러분 민주국가에도 뭐 북한도요 민주공화국입니다. 러시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다 말로는 민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 그러나 실제적으로 백성들의 투표에 의해서 지도자가 선출되는 나라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한국도 한때는 어떻게 해요? 일제강점기를 지나고 우리가 6.25를 겪으면서 정권이 이제 이승만 정부가 들어서고 어떻게 됐어요? 독재를 하다가 물러났죠. 물러나니까 또 박정희가 들어서 또 독재를 했죠. 그러면서 이 독재로부터 투쟁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지금도 이게 뭐 나라가 우리나라 정치가 엉망이지 않습니까? 이런데도 나라가 든든한 이유는 뭐냐면 백성들이 똑똑해서 그렇는데, 근데 일부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지요. 지난 선거 때 어땠는지 우리 알지 않습니까? 0. 몇 프로 차이로 거구 대통령 거구를 이제 소위 말해서 그 우파를 추방하는 이제 사람이 대통령이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미국 정치를 보면서도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영국의 정치를 잠시 이야기했는데요. 여러분 근대 민주 정치의 출발은 어디냐면요, 영국입니다. 영국의 1600년대에 영국의 크롬웰이라는 사람이 왕정을 부수고 공화정으로 만든 게 그 처음입니다. 근데 공화정으로 만들고 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니까 왕이 없어지니까 크롬웰 들어 왕하라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크롬웰이 죽고 크롬웰의 아들이 크롬웰의 뒤를 이었는데 시원찮거든. 그래서 다시 왕을 세운 나라가 영국이에요. 그런데 이 100년 뒤에 프랑스에서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루이 16세라는 왕이 무능하고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졌습니다. 여러분 그 배경으로 그 나온 그 뭡니까? 그 저기 소설이 누구죠? 레미제라블, 더 미저러블. 비참한 삶이에요. 예. 예. 그런데 그래서 사람들이 참다 못해서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을 해서 왕을 무너뜨리고 뭐 39살인가 이 루이 16세를 봄에 죽이고 그 루이 16세의 그 부인 이름이 뭐죠? 아, 우리 언서 잘 아네. 마리 앙투아네트. 그때 뭐 마리 앙투아네트가 했던 말 유명한 말이 있었죠. 잘하네요. 여러분 그 빵이 없으면은 케이크 먹지 그 말은 사실이 아니라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거짓 뉴스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지금은요 진실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 개념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시대에 왔습니다. 심지어요 미국 대통령 후보라는 사람이 거짓말을 해놓고 당신 왜 거짓말을 했냐 이러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당신 진실이 아니지 않느냐 이러니까 뭐냐면 이거는 대안적인 진실이다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의 그 뭐냐면 내가 목적을 위해서는 뭐라고 거짓말도 동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오랫동안 자기의 기업을 자기의 자산을 늘리기 위해서 온갖 수단, 그래서 내가 내 자산을 늘리듯이
미국을 다시 한번 위대하게 해줄 것이다. 여러분 내한테 펴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네. 여러분 지금요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그 사람의 정책이 뭐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좋아 이런 쪽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이 어떻게 됐어요? 크롬웰의 아들이 물러나고 다시 왕정 복고가 됐잖아요. 네. 이 프랑스 혁명이 어떻게 됐습니까? 프랑스 혁명을 누가 완성했냐 하니까 나폴레옹이 들어서 이 외적을 이게 나라가 이 혁명을 내전이 일어나고 바스티유 감옥을 섭격하고 하니까 영국이 침략하고 이래가지고 그것을 막아낸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나폴레옹이에요. 그래서 나폴레옹이 나중에 자기가 공화정을 하려고 했는데 백성들이 뭐냐 하면 다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해가지고 나폴레옹이 다시 왕이 됩니다. 네. 여러분 내가 이 정치사 프랑스 그래가지고 나중에 또요 나폴레옹은 또 여러가지 일로 물러나죠. 또 나폴레옹의 조카가 또 다시 건좌에 올라와서 왕이 되려고 하죠. 뭐 그러면서 프랑스도 영국도 이제 프랑스는 완전히 왕이 망해서 지금은 프랑스에 왕이 없습니다. 그런데 영국은 뭐랬어요? 권리 장전을 해서 명예혁명으로 왕이 내 왕위를 내려놓을 테니까 정치는 너가 마음대로 해라 하고 이 피를 흘리지 않는 그 정치를 해서 명예혁명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명예혁명 우리도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을 이제 탄핵시키면서 우리도 소위 말해서 명예혁명을 했다 뭐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하곤 했지요. 자 다시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이 정치를 보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정치 이야기를 했지만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가 다 나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요 여러 부산에 있으면서 고신교단에 제가 고신대학교 출신입니다. 거기서 참 이 정치를 하고 또 제가 합동적 이 합신교단에서 또 이 정치를 보면서 예, 교회 역사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교회 역사가 엉망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엉망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교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교파만 많은지 아세요? 이스라엘의 유대인 안에서도 자기들끼리 분파가 너무 많습니다. 심지어요 어떤 분파는 하레딤이라는 일부 거국 분파는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를 부인합니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지켜줄 것인데 왜 우리가 나라를 만들었냐 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성경은요 오늘도 사사기 보십시오. 이런 입다가 출신이 안 좋은 입다가 그가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과 믿음은요 이 전쟁에 사용했고 사람들 동원하는데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12장에 보면요 우리가 11장을 읽었는데 12장에 보면은 또 입다가 전쟁의 이김으로 말미암아 옆에 에브라임 또 서쪽 사람들이죠. 그 이제 에브라임 지파들하고 그쪽 지파들이 싸워가지고 몇 명 죽었다 했어요? 예. 4만 2천 명이 죽습니다. 여러분 이런 내전들이 계속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지금은요 여러분 시대가 많이 바뀌고 있어요. 왜 바뀌고 있냐면 인터넷 혁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유튜브나 뭐 줌이나 뭐 전화 이런 것들이 너무 활발해가지고 지식들이 너무 많아요. 왜 대학을 안 가도 대학 이상의 지식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물리학도가 아니지만 대학에 안 가도 물리학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이제 과정들이 있습니다. 본인만 원하면. 정치, 경제, 부동산에 대한 지식도요. 여러분 뭐 부동산 사장님한테 안 물어봐도 인터넷 조금만 공부하면 아 흐름이 이렇구나 라고 하면서 이 투자를 소위 말해서 실수하지 않는 투자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행도 가기 전에 여행 공부를 미리 동영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사람들의 그 이 머리가 커져가고 있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뭘 하냐 우리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확정편향적인 이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높아지고 하나님이 없어집니다. 예, 선악과가 너무 많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게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에덴이 필요도 없고 에덴을 그리워할 그럴 시간도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일 여러분 언제가 제일 행복합니까? 언제 여러분 시간이 제일 많습니까? 저는 토요일하고요 주일 아침이 제일 행복합니다. 제가 이 설교 말씀을 준비를 하려면 제 마음에 고요가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제게 준 축복입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님께 의지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입다에 대해서 좋은 지도자다 나쁜 지도자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많은 역사와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약속을 모세의 율법을 그리고 또 선지자들의 성경 저자들의 이 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튜브만 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디를 가고 있고 어떻게 걷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뭐 내일 모레가 추석이죠? 추석이 좋은 게 뭡니까 여러분? 식구들이 모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못 모였는데 우리는 매주일 모이잖아요.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생각할 수 있고 내 시간이 아니라 내 시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특권입니다. 이 특권이 우리에게 있음을 인하여 감사하고 이 흘러가는 시대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라 했는데 여러분 구할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할 시간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